안녕하세요. 처음에는 좀 항상 많이 오시는데 두 번째부터는 꼭 빠지시는데 3월 과정은 좀 빠지지 마시고 한번 이제 수업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자, 먼저 오늘 이제 첫 번째 쭉 진도 이제 먼저 첫 번째로 자, 먼저 총칙으로 가겠습니다. 자, 2페이지. 자, 2페이지. 아마 오늘도 이제 3개 정도. 자, 그리고 자, 프린트물 좀 이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꼭 풀어보실 건데 저기 뒤에 있습니다. 항상 이제 프린트 이제 나오니까. 자, 올해도 이제 6월까지 해서 이제 다시 한번 프린트 나올 겁니다. 프린트 내용들 잘 보시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총칙은 이제 2개. 저기 이제 공인유기사 제도가 이제 하나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2개. 용어하고 중개대상물 항상 이제 요 두 개는 매년 앞쪽은 뭐 중요할 건 없습니다. 매년 두 개는 그러니까 총칙에다가 두 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하고 중개대상물 항상 그랬었던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자 2페이지 3페이지는 아예 뭐 나올 거 없으니까 여기는 그냥 아예 제목만 보고 거의 그냥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 1%도 정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법에도 없고 이제 딱 한 번 정도는 출제해봐서 이제 여기다가 소개를 해놓긴 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업의 유래. 그러니까 중개업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 어떻게 시작을 했을까요? 자, 시험 문제가 한 번 정도는 딱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올해가 이제 30회인데 한 번 정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이제 중개업의 변천. 자, 고려시대가 912년입니다. 자, 그런 연도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 고려시대의 객주. 그러니까 문헌 떠들어 보니까 객주. 뭐 옛날 드라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제 객주 또 드라마에서 객주 이런 소리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자,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중개업을 했었다. 또 우리가 이제 뭐 중개업을 하든 안 하든 관심이 있을 거니까 여기 이제 오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업은 역사적으로 객주가 가장 먼저 했었다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줄에 중간 바로 넘어가면 객주. 자, 원래 객상주인 요걸 줄여다가 이제 객주 뭐 지금도 많이 줄여서 쓰는데 객주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 손님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를 했던 그리고 지위가 가장 높다고 자, 그 아래에서 거간이 자, 일은 주로 했었다고 합니다. 객주 요 사람이 이제 가장 역사적으로 봤을 때 중개업을 가장 먼저 했었다. 그러니까 시험에 처음에 나왔을 때 누가 중개업 가장 먼저 했게 이런 식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다는 것만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뭐 책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쭉 아래 보시면 거간 객주 밑에서 살면서 살 것자를 썼습니다. 두 사람 사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중개업은 정말 매도 매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두 사람 사이를 왔다 갔다 사이간자 써서 이제 거간 객주 밑에서 살면서 일을 했었던 사람 누구라고요? 거간 그러니까 혼자만 중개업한 게 아니라 객주 그리고 거간 요 사람들은 이제 중개업을 했었다. 고려시대. 자 고려시대면 꽤나 먼 시대인데 그때도 중개업을 하긴 했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땅은 중개 못하고 건물만 이런 것들만 중개하고 자 보통 이제 뭐 포목이나 무슨 옷이나 뭐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아, 그 정도 보시고요. 그리고 자 이번에도 아예 뭐 볼 걸 없습니다. 객주가 뭐 했다. 라고 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놨습니다. 아예 뭐 다른 교재는 이걸 통으로 이제 빼버리기도 한 교재도 있습니다. 자, 그 정도로 그냥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3페이지에 또 정리를 많이 해놨는데요. 요거 뭐 중요할 거는 아예 없을 정도로 그냥 규제만. 자, 규제로 해서 이제 좀 이따 우리 다음 주에 등록 요걸 배울 건데 뭐 등록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는데 처음에 중개업은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중개업을 규제를 했었다 안 했었다 안 했었다. 자 먼저 박스에 보면 나오죠. 자유영업제 국가가 전혀 단속을 아예 안 했다는 겁니다. 왜? 뭐 단속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규제 안 할 겁니다. 자, 문제가 생기면 단속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처음에는 아주 자유로웠었고요. 저 객주 거간 시절에 고려시대는 자유로웠었다. 중개업 자체가 규제가 없었다. 지금 막 등록해라. 무등록으로 하면 3학년 3반에 교도소 보낸다. 자, 그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지금하고 이제 완전 다르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동그라미 2번. 자, 그렇게 이제 물지 않는 1890년. 그래서 이제 조선도 거의 망해가는 그런 시점에 바로 인가. 규제가 이제 가장 세다는 뭐라고요? 인가학입니다. 인가. 자, 인가 정도 한번 밑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만 딱 인가제로 규제가 셌었고요. 인가는 한 번도 이제 없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는 129년이니까요.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100년 조금 넘어갔다 생각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도 안 물어볼 거니까 숫자 뭐 열을 칠을 이런 걸 맨날 물어보는데 이런 거 전혀 안 물어보니까 신경은 그냥 아예 안 써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자, 1910년도 요거 이제 한일합방 됐을 때입니다. 아주 창피스러운 시절입니다. 뭐 3.1절도 금방 있었으니까 아실 겁니다. 일제가 이제 한국 먹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저 규제가 너무 심하니까요. 뭔 너무 규제가 이렇게 심하냐고, 뭔 인간하고 자유롭게, 그 자유롭게는 일본 사람들 좋으라고 이제 자유롭게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를 아예 없애버렸고요. 뭐 일본인 그리고 조선인 남의 땅에 와갖고 중개업 같이 하자라고 하고 뭐 친구 아니가 그랬을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유영업제라고 못된 짓을 서서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본색 드러나면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가 허가. 소개, 영어, 출체 규칙, 좀 이따 이제 보실 겁니다. 뭐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여기가 이제 허가 주의,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하게 됩니다. 1910년도, 딱 12년 지나니까 이제 뭐 45년 되면 해방되겠지만, 그래서 한 중간 정도에 심하게 단속을 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허가를 안 내주고요. 남의 땅에 와가지고 일본 놈들이 그냥 다 해먹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일본하고는 감정이 안 좋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 해보실까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호등 비슷하게 이제 따져보면 신호등. 자, 우리 시험 문제가 이제 규제 순서가 맞는 것은 어느 문제집에나 모두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될 수 있다고 기입니다. 그래서 규제 순서는 알아야지.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신고. 자, 1945년도에 해방을 맞아서 규제가 너무 심했죠. 일제시대에 너무 짓밟혔죠. 자, 그러니까 해방 맞고 나와서 신고만 해라. 뭐 자유롭다 이러면 너무 심하니까요. 신고는 해라. 라고 소리만 딱 맞으면 시군구청에서 알았어 하고 받아주는 신고제였습니다. 또 그전에는 신고가 없었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신고제, 그리고 1980년도에 자본주의 아주 급격하게 발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도 요 시절에 근처에 만들어졌고, 1984년인데입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고, 민법에도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허가제로 다시 규제를 바꿔놨습니다. 그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재량이 있으니까. 바로 자, 중개사무소 안 내줄 수 있다. 우리 약국처럼 사무소가 너무 많으면요 안 내줘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무조건 내줘야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허가제로 다시 바꿔놨고요. 자, 그러다 이제 지금은 뭐라고요? 등록제. 그래서 다음 주에는 등록 한 문제 등록을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등록이 이제 신고하고 허가의 딱 중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신고보다는 까탈스럽고 허가처럼 안 내줘 이럴 수는 없고 계십니다. 자, 기준만 갖추면 무조건 중개사무소를 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막 한 건물에 막 중개사무소가 서너 개 막 들어가고 난리 부르스를 칠 겁니다. 이게 이제 등록만 갖추면 얼마든지 중개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별거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무조건 한번 따봐야지 해서 이제 생각을 꼭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평생 동안 써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괜찮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배워서 투자도 하고 오게입니다. 자, 그래서 꼭 뭐 중견만 그러지 말고 투자도 정말 괜찮습니다. 공법 세법 알면은 충분히 투자할 수 있습니다. 좋은 땅도 찾을 수 있고 계입니다. 그렇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 이제 객주 거강 규칙 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규제가 시작됐었다. 1980년, 자, 1890년 요 정도 시절이었습니다. 자, 객주 거강 둘이 충돌이 너무 심하니까 쌈박질, 밥그릇을 같으니까 쌈박질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규칙. 자, 규칙이니까 법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저기 이제 이번에 인가제. 자유로웠었다가 규제가 가장 심하다는 인가로 왔다. 그리고 내용을 아예 안 물어보니까요. 쭉 오다가 가로 2번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쪽에 아예 뚝 하나 떨어져서 또한. 거기 보시면 인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중간 넘어가서 이제 뭐 경성이 하나요. 그 뒤에 보시면 인가 나오죠. 인가 정도만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되고요. 자, 귀찮으면 옆에다가 인가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말고 그냥 그것만 보자고 계십니다. 그냥 귀찮으면 인가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규제가 가장 심했습니다. 국가 동의를 못 받으면 모든 게 무효가 됩니다.
중개보수도 못 받아. 이게 바로 인가제였습니다. 신원조사하고 관직으로 중개업을 임명할 정도였습니다. 난리판이가 그랬을 겁니다. 뭐 여기서 복덕방이 500개 이러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이제 복덕방이 나왔지 현대 무슨 복덕방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요게 이제 해방 후에 소개영업법. 이라고서 이제 소개영업법 여기가 이제 신고만 해라 이런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그란 1번에 1910년도에 자유로워 썼다라고 이제 저놈 인가를 다 풀어치웠다 하겠습니다. 일본 사람도 같이 하자 하면서 서로 자유롭게 하면서 이제 1910년도에 자유영업제 그리고 1922년 이제 세 번째 줄에 나오네요. 안 중요하니까 아예 그냥 눈길도 안 줘도 괜찮습니다. 소개영업 추체. 여기서 이제 추체가 허가, 우리말로는 허가라고 교재가 잘못 나온 게 아닙니다. 일본 사람 용어니까 못 알아듣겠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요 추체가 이제 허가, 허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속이나 허가, 이렇게 이제 번역한다고 합니다. 자, 일본 경찰서장한테 허가 받아라. 자, 그러면 누군 허가 안 내주고요. 조선 사람은 허가 안 내주고 갑니다. 허가 내달라고 하면 이제 칼이 날아옵니다.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취체 규칙 아주 그냥 역사적으로 제일 망신스러운 소개용 취체 규칙 격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1945년도에 해방 맞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61년도에 소개영업법 법 명칭도 그냥 확실히 확 바꾸지 저기 소개영업까지 갖고 취체 규칙만 빼버리고 소개영업법 일어났습니다. 너무 급하게 만들었나 봐 라고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개영업법 여기가 이제 신고 자 신고제였을 때 바로 소개영업법 자 뒤에 가면 신고 나올 거니까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그냥 신고 이렇게 하나 써놓으시면 제일 아래다가 신고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자세히 보기 없기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겨보시고요. 아예 안 나오니까 입니다. 괜히 이런 거 들어가면 다른 놈 이제 못 들어옵니다. 너무 그냥 쓸데없는 거 많이 보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1980년대. 그죠? 그때는 정말 새마을 운동 등에서 아주 사회가 급격하게 발달했을 겁니다. 애들은 모를 거겠지만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새마을 운동도 있고, 뭐 아침마다 노래 부르고 난리가 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이 만들어지면서 바로 허가로 바꾸겠다. 신고 계속 받아주니까요. 너무 중개사무소 많이 들어온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부터 이제 신고해라. 그러고 나서 이제 1985년도에 이례시험이 바로 중개업 이례시험이 있으면서 이제 시험 보고 합격하고 이런 사람들만 등록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바꿨습니다. 내용들을 약간씩 바꿔갔습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이제 지금 명칭은 좀 달라졌지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 바로 2005년도에 만들어졌었습니다. 뭐 시행은 2006년도에 했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약간 이제 법률 자체가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눠버렸습니다. 내용이 너무 다르니까 라고 해서 이제 정리만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전혀 안 나올 내용이고요. 공인중개사법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개정을 바꿔줬고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은 개정을 중간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개정 내용 절대 안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재정 그리고 개정 아예 보지 마시고요. 자, 오른쪽에 이제 와서 자, 5페이지에 이제 재정 목적은 그래도 약간 중요합니다. 재정 목적에다가 별표 두 개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문제 계속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어느 정도 되면 재정 목적 꼭 박스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재정 목적 찾아보세요. 꼭 기억 니은 디귿 니을 박스에다 넣어놓고 요거 찾아봐라. 공단 아주 그런 문제를 좋아합니다. 작년도 거의 10개나 나왔을 정도로 40문제인데 그 정도로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시간도 많이 빼앗습니다. 자 먼저 재정 목적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자 먼저 끊어서 이제 세 개로 나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바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이 법은 아직은 심하게 안 내봤지만요, 여기다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그러지 말고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좀 이따 영어 배울 건데, 그냥 공인중개사. 자, 그냥 공인중개사지,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는 안 했다는 겁니다. 자, 일본 문제집이 개업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 어디 틀렸게, 이렇게 지금 찾아보라고 정말 심합니다. 안 보입니다.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인중개사기입니다. 우리 첫 번째 저기 프린트물에도 나와 있구만요. 정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공인중개사지 뭐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출전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걸탕 한번 먹여볼까? 그럴 겁니다. 개업이란 소리 없다? 그입니다. 뭐라고요? 그냥 공인중개사 아주 넓습니다.
중개업을 하건 안 하건 자격증 취득한 사람, 그 사람이 공인중개사인데 그 사람의 업무라고 했지 개업이라고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여기다 개업 그래야 맞을 것 같은데 뭔 공인중개사가 뭐 일도 안 할 건데 무슨 업무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실수인지 뭔지 몰라도 하여튼 법은 그냥 공인중개사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위에다가 개업 X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이제 답이 없다 그러면 또 말장난하고 있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령이 아주 제일 심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뭐 확인 설명, 거래계약서 작성 한번 돌아보신 분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런 업무 등이 뭔지 정해서 그리고 자 요거 이제 업무를 정하면요 뭐가요? 전문성이 제고되죠. 자꾸 제재 가하고 자 이러니까 제대로 안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업무가 뭔지 정해서 뭐를 제고한다고요? 전문성 제고. 자 이런 재정 목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고하고 여기서 한번 거꾸로 놓으시고요. 자 업무가 뭔지 정해서 전문성을 뭐 하겠다? 제고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볼까요? 자 가장 많이 속일 수 있는 게 요 두 번째입니다. 자 부동산업 이렇게도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한 서너 번 내봤습니다.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 좀 이상하게 좀 떨어졌는데 부동산 업이 아니라 부동산 중개. 부동산 중개 하나입니다. 거기도 꼭 중개에다가 좀 이상하게 좀 떨어졌는데 중개에다가 꼭 밑줄 한 번은 꼭 해놓으시고요. 부동산업 그런 소리는 X가 됩니다. 또 위에다가 부동산업 X. 자 부동산업은 너무 넓습니다. 부동산 중개 외에도 매매, 교환, 막 임대차, 분양. 그리고 건설 토목 막 난리가 나버립니다. 경매 외에 막 임대 여기도 아주 난리가 나니까요. 여기는 부동산 중개업 하나만 그입니다. 요거 하나만입니다. 하나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하게 뭐 한다고요? 옛날에는 지도 육성 그랬습니다. 바로 앞전에 재정 목적에서는. 근데 지도 조용히 빼버렸습니다.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그냥 육성. 뭐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지 뭐하러 지도는 좀 끌고 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겁주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냥 육성. 여기로 이제 육성도 꼭 밑줄에 넣으시고요. 지도 X. 그러니까 여기도 속여볼 게 아주 여기도 여러 가지로 쌓였습니다. 완전 지뢰밭입니다. 아주 그냥 틀리게 하려면 얼마든지 마음 먹으면 한 사람도 못 맞출 거야. 이 정도를 정말 심하게 아예 문제를 쫙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보시면 안 된다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에 보실까요? 옛날에는 뭐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랬었는데 지금 뭐라고요? 국민경제 이바지. 자,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 뭐한다? 아주 거창하다라고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이제 교재가 이제 잘 끊어놨죠. 먼저 공인중개사 업무가 뭔지. 업무가 뭔지를 정하면 전문성을 제고를 하고 정말 여기 이제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가장 많이 속인다는 부동산 중개업을 부동산업 X 그리고 지도 있다 없다 지도 없다 라고 그냥 육성만 있다고 합니다. 자, 업되게 팍팍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중개업 잘 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육성 지도 정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은 뭐라고요?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 이바지는 기여해도 이제 괜찮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는 이제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많이 봐도 아마 여기도 또 올해도 안 나올 확률은 또 있긴 하는데 그래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박스를 한번 잘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박스를 많이 보시면서 아닌 것들 많이 생각하시면요 시험장에 가도 딱 그런 문장이 나옵니다. 아주 문장 아주 다양하지 않습니다. 예상하고 가면은 맞아. 그러니까 재정 목적에서 뭐 봤더라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교재를 꼭 보시면서 위에 아래에 있었는지 중간에 있었는지 위치를 잘 한번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걸 이제 눈도장 찍고 다닌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부터 이제 서서히 조금 정리를 해놓게 하셔야 됩니다. 계속 그냥 다른 것들 정리가 안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나 먼저 첫 번째 전문장 정말 많이 냈었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뭐가 빠졌다? 중개가 빠졌다. 자 부동산 뭐라고요? 부동산 중개인데
거기다가 부동산업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많이 정말 틀렸겠죠. 한 50%는 쓰러졌을 거예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나도 나오면 저거 못 맞추겠다. 시험장에서 또 긴장하니까 절대 안 보인다고요. 이거 맞출 것 같아요. 평상시에는 맞춰요. 시험장 가보시면 막 사시나무 떨들 떨고 계십니다. 자, 그 정도로 떨리니까 정말, 그리고 진정이 잘 안 됩니다. 아예 안 되면 우황청심원이라도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안 그래도 정말 나중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험 금방 끝나버리니까 그렇습니다. 1분에 막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조심. 또 마킹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이라고 했으니까 X 중개 빠졌다. 중개 빠졌다. 꼭 정리해 주시고요. 무슨 개론입니까? 수요 공급이 왜 나와? 자, 그래서 말이 안 되죠. 여기입니다. 부동산이 수요 공급의 조절. 저기 경제편에 가면 그런 거 나와 계십니다. 이런 소리 전혀 없었습니다. 아주 소설 쓴다 계십니다. 수급이라고 할 건데 수급 조절은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어디서 봤더라? 저기 개론에서. 자, 개론 과목, 개론에서 봤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법에서 또 내용이 나오죠. 토지 공개념. 국가가 자꾸 토지 공개면, 공개념 하면서 얘기를 자꾸 할 겁니다. 니 마음대로 안 돼. 요 소리가 이제 요 공개념입니다. 뭐 이제 공적인 개념입니다. 복리를 위해서 니 땅 내놔라. 이런 소리가 바로 공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꼭 있을 것 같은데 투기 억제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자, 국가가 아주 제일 아주 투기 저거 때려잡으려고 양도소득세, 종부세 난리를 치는데 하자네 여기 있다 없다? 없다. 여기도 없다. 저기 세금에 나가봐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또 공법에서 봤던 거 나오죠. 저기 국토법,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무슨 용도지역, 지구, 구역 그런 거 아니요. 그건 공법에서 나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공포의 법입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부동산 거래. 저기 이제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가면 거래의 적절한 규제. 요거 유사한 게 나와도 여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여기는 안 나온다고입니다. 여기 이제 유사품입니다. 정말 유사품의 사이비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그리고 이제 국민경제 이바지 이런 것들은 없다고 꼭 기울이셔야 됩니다. 규율, 규제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그리고 중기업의 지도도 없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한번 1번 문제 보실까요? 꼭 이런 문제가 박스 문제가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데 바로 한번 보실까요? 목적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것은 뭘까요? 자, 답이 보이면 아주 쉽게 보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중개업을 잘 나왔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한다. 있다 없다? 있다. 자, 두 번째 딱 있었습니다. 육성한다는 소리 맞고 중개도 제대로 들어왔고 입니다. 첫 번째는 안 틀려. 그래서 여기는 안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자, 2번 보실까요? 자, 부동산 중개 업무를, 무슨 업무가 있었나요? 업무를 적절하게 줄. 그리고 재정 목적에서 뭐 겁주는 얘기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뭐 깔아 뭉개겠다? 이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자, 답은 몇 번이다? 2번. 자, 이런 것들은 쉽게 좀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요거 30점 만에 풀어야지, 요걸 또 2분, 3분 이러면 이제 실패하셨습니다. 다른 문제 어떻게 풀라고, 공법은 언제 풀라고, 그렇게 여유 부리신데요? 난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공인중개사. 여기다 이제 개업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자, 포인트를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딱 보고, 제대로 써놨나 안 써놨나 이제 5월에도 다시 가지만 한번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꾸 나한테 어렵다 그런 것들은 꼭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그죠? 업무를 정해서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 요거 있었습니다. 아직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내봤다는 바로 전문성 제고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번 4번은 한 번도 안 내봤다는 겁니다. 그거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있었죠. 5번 뭐라고요? 국민경제 이바지. 아주 정확합니다. 자, 틀린 것은 뭐라고요? 2번. 여기 이제 2번이 바로 틀렸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지금 이제 거의 안 내다 보니까요. 여기 이제 별표 안 하고 그냥 가지만. 그래도 예전에 15회 전까지는 이런 문제가 계속 주기적으로 나왔습니다. 40문제 나올 건데 우리 법이 뭔 성질을 갖냐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질이 틀린 것은 뭐게? 라고 설명이 틀린 것은 뭐게? 꼭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을 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뭐 공법이다. 그리고 사법이다. 그러면 X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법은 욕심도 많아가지고 공법과 그리고 사법의 성격을 뭐 한다고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법 옆에다가 사회법. 그리고 혼합법 이렇게 써놓을까요? 우리 중간법보다도 사회법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간적인 법을 뭐라 한다고요? 사회법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 아주 독특하게 공법과
그리고 사법의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 많지 않습니다. 그냥 공법이든지 사법이든지 이렇게 나눠질 건데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있다고 중간법 그렇게도 부릅니다. 사회법 그리고 혼합법 섞어졌다고 이런 식으로 혼합법이라고 합니다. 네, 내용은 아예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시면 공법과 그리고 사법의 성격이 뭐 한다고요? 혼합계입니다. 거의 대부분 공적입니다. 자, 공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맨날 무슨 얘기만 하면 3학년 3반에 교도소 보낸다네, 단속한다네, 이런 소리가 맨날 나오고요. 막 과태료 하면서 돈 깨진다네, 이런 소리가 맨날 나옵니다. 근데 사법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규제 안에 확인 설명 누구한테? 저기 매수인한테. 중개계약 누구하고 우리하고 저기 매도 매수인하고 자 이러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 꼭 민법처럼 개인과 개인 사이도 매도 매수인 임대 임차인 이런 식으로 사법의 성격도 중간 좀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과 그리고 사법의 성격이 뭐 한다고요? 섞어졌다. 그러니까 공법이다 사법이다 그러면 X가 된다는 겁니다. 둘 다라고 둘 다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많이 냈었다라고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본법 이렇게도 부를 건데 부동산 중개에 관해서는 이 법 말고는 다른 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가장 넓게 그냥 적용된다고 일반법 그럽니다. 일반법. 그러니까 여기다가 특별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로 2번. 그 일반법 옆에다가 특별법 X. 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개인 또 중개 그러니까 특별하다.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또 일반법이 따로 있냐고? 없다고. 요거 한날로 다 적용시키니까 그냥 일반법이다.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문장 바꾸면 어렵다는 겁니다. 기억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력이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페이지 제일 꼭대기에. 그러니까 앞에다가 뭔 소리 안 써놨는데 민법과. 그리고 상법에 비교했을 때는 무슨 법이다? 특별한 법이다. 라고 해서 이제, 자, 그거 이제 첫 번째 시간에 이제 한번 써봤는데, 요 세 번째는 민법. 자, 이렇게 이제 민법. 그리고 상법. 그러니까 민법하고 상법 두 개가 다 덤벼도 누가요?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대안, 요 대안계입니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개의 법에 대해서는 무슨 법이다? 특별한 법이다. 자, 이런 식으로 여긴 특별 나와야 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1번 타자고, 그리고 둘 중에서 이제 공인중개사 빼고 민법과 그리고 이제 여기도 충돌했을 때 상법 두 개가 충돌했을 때 어느 놈이 더 특별하대요? 자, 법에는 순서가 있는데 1번 타자는 누구고 2번 타자, 3번 타자 누구래요?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법 빼고 공인중개사법이 1번 타자니까 그러면 민법하고 상법 요 두 개가 충돌하면 누가 먼저 우선이래요? 그죠? 상법. 여기 이제 민법이 또 가끔씩 나옵니다. 상법이 더 특별합니다. 요 놈이게입니다. 왜냐면 전 국민 말고 상인만 그랬으니까 범위가 좁으면 좁을수록 여기가 좀 특별하다고 볼 수 있답니다. 처음에는 민법이 있었겠잖아요. 그 후에는 상법 만들었겠잖아요. 그 후에는 공인중개사법 만들었겠잖아요. 자, 그런 소리니까 요 놈이 가장 일반법이고요. 그리고 두 개 충돌하면 요 놈이 특별법. 그러니까 요 놈이 먼저 1번 타자고 두 번째는 민법.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세 개가 충돌했을 때, 요게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법이 들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누가, 둘 다 덤벼도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법이.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하고, 그 다음에 상법이 두 번째고, 민법은 세 번째고, 저기 판례 조리 같은 것은 저 마지막이고. 자, 이런 식으로 법에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1번 타자 누구, 2번 타자 누구, 주소봐. 그러면 주선다는 겁니다. 뭐, 최우선 변제, 우선 변제 하면서 배당해주는 것처럼 주소봐. 그러면 주선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일반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뭐다?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특별하다. 우리가 가장 1번 타자라고 합니다. 정말 아주 VIP 대접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법, 상법 두 놈이 다 덤벼도 가장 특별해.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일 거 이제 4번에는 무슨 법이다? 국내. 국제법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명칭만 한번 신경을 써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다. 이제 하나 더 써놓으시라고 있는데 다섯 번째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자, 공인중개사법은 그죠? 실체. 실체법이 맞습니다. 요 놈이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실체. 자, 실체니까 실체법. 그러니까 권리하고, 이렇게 권리하고 의무만 나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절차는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니까 실체법 요게 맞습니다. 괜히 또 공인중개사법은 절차법이다. 요 실체법이 생각 안 나면 또 맞나 봐. 그건 뒤통수 맞나 봐.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요건 무슨 법이다? 절차법이 아니라 실체법.
무슨 무슨 절차 이런 거는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절차법은 저기 형사소송법 그리고 민사소송법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형사나 민사에 그리고 소송법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법은 모두 시제법입니다. 저기 민법이 될 건, 국토법이 될 건, 주택법이 될 건, 농지법이 될 건, 맨날 권리 의무 외에 무슨 절차가 나오냐고. 절차 같은 것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절차법은 따로 있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에서 이제 다섯 번째 실제법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딱 문장만 보고요. 절대 내용을 안 내니까 문장만 보고 좀 헷갈리는 거 정리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법령의 이제 구성이라고 나왔는데요. 먼저 첫 번째 법률. 자, 헌법 아래쪽에 바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요놈이 최고로 상전입니다. 상전. 바로 국회의원들을 만들고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뽑고 국민이 뭐 최고 주권자라고 하니까 바로 최고법이 바로 법률. 공인중개사법이 가장 위에 있을 거고요. 법에도 이제 순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을 더 구체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항상 모든 법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헌법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뭐다? 시행령. 시행을 하기 위한 령이 바로 뭐다? 시행령입니다. 근데 위임받았다. 고소리가 되니까 법을 위반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법을 위반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통령이 만드니까 대통령령 그렇고요. 그리고 대통령이 또 다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그입니다. 뭐 저기 앞에서 우리도 앞에 가보면 막 청사가 그냥 엄청나게 크게 지어가지고 정말 버스 타고 다녀야 될 정도로 아주 크게 지어놨습니다. 뭔 놈은 저렇게 부서가 많대?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막 국토교통부 난리가 났습니다. 환경부 노동부 난리가 나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나머지 대통령이 이제 행정부의 수반인데 그 아래쪽에 누가 각부 장관들이 자기 일 때문에 만들어 놓은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또 뭐라고요? 국토교통부, 우리 공법도 이제 법,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전 두 개나 되네요. 법도, 그리고 시행령도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 없다는 게 바로 시행규칙.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절차 정도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일하려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한 문제가 이제 반드시 나온다는 게 이제 용어입니다. 용어 이제 거기다 별표 몇 개요? 거기는 세 개를 반드시 꼭 넣으셔야 됩니다. 용어 여섯 개. 여기는 매년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자, 꼭 나오고.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 작년도 문제는 저기 490페이지 보면은 바로 1번. 이렇게 이제 1번에 여기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 거기에 이제 다시 우리는 뭐 기출문제 만들게 만들려고 지금 아예 온 거 넘겨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저는 그냥 교재 이렇게 안 떼고 이렇게 요거 이제 크게 이제 파손 안 시키고도 교재 이렇게 멀쩡하니까요. 저는 그냥 한번 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은 아주 괜찮을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 정말 꼭 한번 보세요. 아예 문제 제목은 40개가 모두 정해져 있어요. 다른 법도 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 기출문제를 잘 보면 1번에 뭐가 나오고 2번에 뭐가 나오고 순서도 거의 안 바뀝니다. 어디도 가보면 용어, 두 번째 2번은 중개대상물 이런 식으로 꼭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1번에 용어, 2번에 중개대상물 그리고 박스 문제 형태도 거의 유사합니다. 아마 올해는 용어가 박스 문제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2번은 또 중개상물은 또 박스 문제 나올 것 같고 요즘 아주 그냥 맞들렸는지 박스 문제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7페이지에 용어를 바로 이제 실패지 이제 용어가 이제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용어가 몇 개요? 바로 여섯 개. 꼭 처음에 개수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재정 목적 아까 세 개. 아마 재정 목적 올해도 안 나올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세 개가 있었습니다. 용어는 여섯 개. 근데 용어를 막 심하게 바꿔낸다는 겁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정말 별표 세 개입니다. 한 문제가 반드시 매년 꼭 나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먼저 자, 첫 번째 올해 이제 내용은 중개가 엄청나게 많은데요. 자, 내용이 가장 많기는 한데도 자, 중개가 가장 기본이 될 겁니다. 네, 시험 문제는 잘 안 나와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중개가 뭐게요라고 합니다. 자, 중개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정말 중개는 3요소가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는 다음 중에서 중개 3요소를 찾아보세요. 5번까지 세 개만 딱 써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봐라. 그런 문제 나왔던 게 용어를 한번 생각해보면 3요소가 나오긴 나온다는 겁니다. 누가 물건 가지고 오고 그리고 사겠다는 팔겠다는 사람이 오고 그리고 알선해주는 개업이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3요소가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중개대상물이 먼저 첫 번째 있을 겁니다. 자 중개대상물 그럼 중개상물 이제 마지막 시간에 또 볼 건데 첫 번째가 뭐라고요? 토지입니다. 토지 우리가 매일같이 정말 밟고 다니는 토지 그리고 요 토지가 없으면 정말 사람이 아예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는 정말 아예 생각도 안 할 건데 그냥 있으니까 저거 별로 생각도 안 할 건데 요거 없으면 살아다닐 수가 아예 없을 거랍니다. 그리고 건물도 토지 위에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토지가 아주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토지는 가만히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 개론에서 뭐 부동산 현상에서도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가만히 있다 부동성 하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자, 토지를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나요? 토지 땅 만들었다는 소리 들어봤나요? 그죠? 만들어부터 어디다가 써먹는데요. 만들어봐야 소용도 없다는 겁니다. 증가를 못 시키니까 부정성 그렇잖아요. 그리고 토지는 일물일가의 원칙이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땅마다 가격이고 위치고 뭐고 막 지목도 다르고 면적도 다르고 그리고 위치도 다르다 보니까 한 가격 형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요거 그냥 10원 그러면 10원일 건데 땅은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금액이 다 달라. 그래서 이제 일몰일가의 원칙이 아예 적용되지 아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개별성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인접하고 있잖아요. 무슨 인접성하고 여러 가지 또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도 꼭 한 문제 물어보더라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물어본 이유도 있겠죠. 땅을 모르면 어떡할 거예요. 실무 가서 뭐 하려고 입니다. 그 정도 상담해야지. 물론 이제 매도 매수한테 그 소리 하고 있으면 이제 쓰러지겠지만 뭐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땅이 중요하다고 입니다. 땅을 정말 많이 갖고 있어야 땅땅거리고 산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말고 뭐라고요? 건물. 정말 땅 많이 가지고 있으면 땅땅거리고 삽니다. 바로 건물입니다. 건물. 그리고 용도적 좋은 거 가지고 계셔야지 제일 그냥 자연환경 보존적 보존녹지 이러면 그거 써먹지도 못합니다. 아주 천년만년 가도 자연녹지. 그리고 보전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절대 안 바뀝니다. 산을 밀어버리겠어요? 강을 밀어버리겠어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뭐 굴은 뚫고 했죠. 그입니다. 그다음에 건물. 자, 세 번째 또 뭐가 있다고요? 그냥 나무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목 그러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등기까지 된 거죠. 잎목. 등기까지 된 나무. 여기만 갖고도 한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2번에 나왔잖아요. 영어는 1번에 나오고 이목은 이제 이런 것들은 2번에 나오고 꼭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프린스물에도 이제 OX 거기서도 자, 중요한 것만 추려놨습니다. 자, 잎목. 그리고 명인 방법 갖추면 수목도 잎목이나 다름없으니까 중개된다. 쇼문제 다 나왔었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 공장재단 그죠? 그리고 광업재단은 어차피 원리가 같으니까 옛날에는 따로따로 있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5개 요게 바로 이제 중개대상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박이 있나요? 아닙니다. 턴스도 나르지 마세요. 자동차 있습니까? 항공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어업재단 항만운송사업재단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부동산까지는 인정하는데 중개대상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몇 푼 안 돼.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가치가 좀 큰 것들이 바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여기도 한 문제, 연음도 한 문제, 더 자세하게 나올 건데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리고 이 물건을 누가 가지고 올 거라는 겁니다. 누가 가지고 오나요? 거래 당사자. 거래를 하겠다는 거래 당사자가 찾아올 거라는 겁니다. 뭐 당연히 매매에서는 매도인 그리고 누구 매수인 아마 처음에 공부하실 때는 매도인은 또 누구래 막 매수인은 누구래 헷갈리기도 정말 많이 했을 겁니다. 갑을 병정까지 가고 막 ABCD 나오면 다 쓰러질 정도로 정말 심할 정도로 문제가 그리고 하필이면 또 케이스 문제가 엄청나게 나오니까요. 나중에 이제 우리 민법은 판례 같은 특강도 이제 잘 한번 활용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또 판례를 이제 기억해 놓으시면 또 거기도 법률 조문도 아주 명백하게 잘 들어옵니다. 그럼 나중에 어차피 매도 매수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할 건데 사례를 많이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냥 내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임대 같으면 임대인 거의 뭐 매매 임대차면 거의 없을 각입니다. 임대인 세를 넣는 사람 그리고 세를 들어가는 사람 누구요? 차용증 하는 것처럼 빌려 쓰는 사람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거래를 하겠다는 당사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매매에서는 매도인은 무슨 권리 의무가 있고 매수는 무슨 권리 의무가 있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법률 관계는 권리 의무밖에 없으니까요.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해 놓으셔야 합니다. 그죠? 넘긴다 넘길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하자 있는 물건 넘기면 절대 안 나을 거예요. 그입니다. 돈 제때 안 주면 몰수당해. 그리고 중도금 치르면 이제 잔금 치르고 가져가야 돼. 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자, 빌려서 쓰는 사람 월세 안 내면 두 번 만에 쫓겨나 주택. 그리고 상가는 몇 번 만에 쫓겨난대요? 세 번에. 요 세 번에 쫓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상가가 갑자기 막 10년으로 늘었다. 갱신 요구 하면은. 자, 그 정도로 이런 내용들을 잘 정리를 해 놓으셔야 이제 실무 가서 엉뚱한 소리 안 하신다는 겁니다. 큰일 나요. 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 당사자가 안에 바로 이제 뭐라고요? 매매 이제 정말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교환
바꾸기도 합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바꾸자, 아니면 땅땅 바꾸자, 건물 바꾸자, 바꾸달라는 사람도 꽤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환, 뭐 교환 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뭐요? 세를 넣고 그리고 세를 들어가고 해서 이제 임대차.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매매 교환 임대차의 하면서 뭐를 슬쩍 건너뛴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거래 안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꼭 속이는 문장이 정말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채권편에서 봤던 이런 거 말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소유권, 점유권 다 어디 있다고요? 그 밖에. 그러니까 여기 너무 많으니까 우리 채권편은 이거 쓸만한데요. 도저히 못 쓰겠다. 그 밖에. 법은 복잡한 거 딱 질색이라는 겁니다. 옛날 기타라고 했는데 그 밖의 뭐라고요? 권리.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에서 요거 빠지는지 잘 보시라는 겁니다. 그 밖의 권리. 요거 빼먹고 몇 번 내봤다는 겁니다. 요즘 이제 장난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잊어먹을 만하면 꼭 시험 문제를 내놓고 안 낼 줄 알았냐 하면서 뒤통수 또 뻑뻑 때린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주 저것들이 그냥 아주 우리 못 떨어뜨려서 아주 안달이니까 저 아주 요놈 지겨운 공부 올해 이제 졸업하시려면 아주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조금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길목을 정확하게 막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요놈 빠졌나 볼 거예요. 저는 아예 앞에는 뭐 뺄 것도 없습니다. 뭐 요 중에서 뭐 뺄 것도 없을 거고요. 근데 요놈을 자꾸 뺀다는 겁니다. 그 밖에 권리, 그 밖에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밖에 권리는 가장 완벽하다는 소유권이 있을 거고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요? 이제 용유물권 갑니다.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자, 그 다음 이제 뭐 전세권. 그래서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역권 설정자. 그리고 뭐 여기도 이제 지상권 설정자 권리면 뭐고. 그 다음에 지상권자는 무슨 권리가 있냐고 합니다. 나중에 30년 끝나면 내 거 사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권 통로를 이제 빌려서 쓰겠네요. 그죠? 요 통로를 나중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건지입니다. 그래서 뭐 부정성 있다니 없다니 막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그리고 전세권. 전세금 주고 들어가서 살 건데 필요비, 유익비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임차권에서는 필요비, 유익비 누가 부담합니까? 주인. 주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주인. 월세 받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전세권에서는 꼭 주의하실 게 여기가 필요비.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설명하시면 네가 책임져. 이렇다는 겁니다. 필요비, 그리고 유익비. 자, 이런 설명을 잘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나중에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한 1년 살더니 뭐 벌로 교체했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잘못 설명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먼저 이 필요비는 좀 아주 필수적인 비용이죠.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비용. 안 쓰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천정에서 막 물 떨어지고 난리 납니다. 그러면 세수대야 받쳐놓으실래요? 안 된다는 겁니다. 구멍 점점 더 커지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비를 아예 썼다는 겁니다. 샤시 같은 거 막 교체했습니다. 보일러 같은 거 교체했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필요비가 될 건데 요 필요비 청구가 돼요? 안 돼요? 네. 전세권에서는 청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청구가? 근데 오히려 안 돼요. 오히려 이렇게 필수적인 비용인데 요 필수 비용은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요 사람 물권자인데 자기 것처럼 뭐 자기 집처럼 이러니까 필요한 비용 네가 쓰라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새 사는 사람이고 월세 내니까 돈 받았으면 네가 교체해 줘야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필요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헷갈린다. 필요비도 임차인 부담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임대인. 그죠? 여기 이제 필요비. 그리고 그다음 유익비. 유익비, 가액을 증가시켜서 참 좋아졌다. 요게 바로 이제 유익비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써도 되긴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해놓으니까 좋아졌네. 요게 바로 유익비입니다. 가액을 증가시킨 거입니다. 요 놈도 누구라고요? 임대인. 그러니까 둘 다. 자, 비용 쓰면 둘 다 여기는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청구 시기도 요건 언제라고요? 당장 내놔. 즉시 당장 내놔. 근데 유익비는 언제라고? 당장 내놔. 그럼 손바닥 얻어 맞습니다. 요건 언제라고요? 기간 종료. 다 끝났을 때. 끝났을 때 시기가 아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예 가액을 증가시켰는데 그 잔존 금액도 남아있는 돈 그러면 아예 오래 쓰다 보니까 한 5천만 원 썼다가 1천만 원밖에 안 남았네. 감정평가 해보니까 그러면 그 비용만 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당장 내나 모든 비용 당장 내나 이런 식으로 유축권 행사하고 나중에 경매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당장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안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기간 끝나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경매 들어가면 경매 신청 비용까지 모두 주인이 물어 내야 된다는 겁니다. 네가 쓸 거. 안 쓰면 이행지체입니다. 바로 여기는 근데 필요한 비용 오려 여기는 오려 낸다 낸다 오려 요놈은 꼭 청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려 필수 비용 청구가 안 되고요. 뭐 자기 건물에 돈 쓰고 뭐 받니 그럽니다. 근데 올해 이제 유익비 오시가 유익비는 이제 가액을 이렇게 증가시킨 거요. 가액을 증가시킨 거 요거 청구가 돼요 안 돼요? 이제 요건 된다는 겁니다. 좋아졌잖아.
그리고 내가 뭐 뜯어갈 것도 아니잖아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뭐 한다고요? 요 가액을 증가시키고 무슨 도세,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그리고 보일러 무슨 수송 같은 거, 자, 이런 것들 이제 유익비 그리고 이제 뭐 도색이나 아니면 또 이제 뭐 도로 포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그리고 엘리베이터 막 설치도 나옵니다. 자, 이런 것도 안 해도 되는데 해놓으면 좋아졌다. 이런 것들은 바로 청구가 된다는 겁니다. 요건 부당이득이나 다름없을 겁니다. 요건 이제 부당이득은 그냥 먹을 거예요. 주인 보고 아니요. 요거는 줘라. 자, 그런 개념이니까 좋아졌잖아. 그런 것들은 줘야 됐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도 전세권에서는 뭐 지상권도 이제 둘 다 뭐 청구 되겠지만 여기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비는 안 되고 그리고 유비는 오히려 되고 반대로 생각이 좋고 라고 기억을 꼭 넣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좀 잘 이런 식으로 이제 담보물권 갑니다. 그리고 뭐 유치권 이제 중개가 안 되기도 하는데 좀 더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자, 유치권도 바로 그 밖에 권리에 들어가고 유치권은 이전은 되니까 그리고 뭐 질권은 아예 안 별 거고요. 그리고 뭐래요? 저당권, 뭐 저당권, 근저당권 차이도 알게 될 건데 이런 식으로 물권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막 여기 막 점유권도 들어가고 난리 부르스. 자, 이러니까 도저히 못 쓰겠다. 요건 세 개니까 쓸만한데 이렇게 세 개니까 쓸만한데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도 채권편에 나머지 뭐 채권 많이 있긴 하다는 겁니다. 뭐 고용 그리고 뭐 여기도 여러 가지 있지만 유인도 있지만 여기는 세 개만 우리가 이제 세 개만 하게 될 건데 쓸만하니까 세 개 쓰고 너무 많다 못 쓰겠다. 여기도 막 담보 같은 게 다 쓸 겁니까? 그 밖에 권리.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밖에 권리라고 물건은 모두 다 이건 채권편이고 이거는 물건편은 모두 다 그 밖에 권리 이거 모두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연원 빼먹으면 중개 안 할 거니까입니다. 생각도 못 해봤을 건데 뒤통수 친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득실.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계입니다. 민법에도 맨날 뭐 득실 변경 이런 소리 나올 겁니다. 그리고 변경. 우리 전세권은 잠시 변경됐다가 만기 끝나면 다시 돌려주고 전세금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변경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상권도 30년 갈 거고 요거는 뭐 기간 알아서 하기고 계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득실 변경에 관한 권리를 뭐 한다고요? 여기 이제 알서. 근데 알선은 누가 합니까? 알선은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해서 이제 알선 하나 이렇게 해요. 그러면 물건 하나, 사람 둘 이렇게 나올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알선을 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중개 3요소는 바로 딱 세 개입니다. 중개 대상물 그리고 중개 하나 불타갑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 의뢰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알선해 주는 누구? 개업.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리 봐도 중개 3요소에 등록관청은 나와야 안나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등록한다고 안 나와. 무슨 시군구청이 있어야 중개가 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개사무소 다방 가서도 얼마든지 중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아니고요. 그리고 중개보수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개보수는 아직 안 나와. 중개보수 중개보수 이런 것들은 중개업에서나 나오지 나온다 안 나온다. 자, 3요소 찾아봐라. 나중에 잘못 찾으면 모두 막 정답이 손들고 난리가 납니다. 정답 못 찾고 세월 다 가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3요소에 안 나온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나온다. 다음에 나온다. 개업에서 나온다. 그리고 이제 중개보수는 중개업에서 나온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정리를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가 사실행인가 그리고 법률행인가 이런 것도 이제 요즘에는 계속 나왔었다가 자주 안 나온다는 겁니다. 중개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권리 때문에 의무 때문에 왔다 갔다 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개는 법률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중개를 법률행위 중개 대상은 맞는데 법률행위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건 권리 의무 관계 아니고요. 뭐라고요? 사실행위. 혼인신고 안 하고 살면 사실은 그럴 겁니다. 그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민법 배우잖아요. 사실행위, 법률행위 배우잖아요. 그입니다. 자, 중개는 뭐라고요? 사실행위. 정말 왔다 갔다 해봐야 뭔 권리 의무 생기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 판단을 요건 정말 시험 문제 이제 드디어 이제 또 여기도 최근 나왔습니다. 19, 20, 21에 연거푸 세 번 나왔었다가 바로 최근에 바로 중개는 어떻게 판단하냐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냐고 아니면 또 주관적으로 판단하냐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냐고 이런 부분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어제 뭘로만 판단한다고요? 우리 주관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괜히 막 중개 아닌데 중개 보수 받으려고 주관 안 된다는 겁니다. 중개업도 아닌데 아니라고 또 우길 수 있을 겁니다. 책임 안 지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로지 객관적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적인 그리고 사정으로만 판단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관 안 들어간다. 우리 개업공사 보고 중개냐 아니니 이런 소리는 아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도 아예 안 들어갑니다. 종합도 아예 안 들어간다. 조심해야 된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자,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뭐 하신 분요? 합격하신 분. 아까 봤네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개업이 아니라 바로 뭐라고요? 그냥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러면 이 법으로, 자, 이 법인데 자꾸 요거 자꾸 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외국 법으로 저기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자격증, 거기도 공인중개사 제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 법으로 자격 취득했다.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꾸 내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맞들렸나 봐요. 자꾸 틀려주니까 외국 법으로 취득은 공인중개사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법으로 오게입니다. 이 법으로 오게입니다. 이 법으로 그리고 공인중개사 그리고 공인중개사 이렇게 자격을 취득한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여기서 제발 좀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격을 취득한 자 근데 꼭 시험장 가보면요 한 줄도 안 될 건데 막 두 줄 세 줄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서서 쓰고 있네. 아주 삼천복 하고 있네 게입니다. 그리고 사무소 개설 등록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장롱 속에다 고이 메셔놨다. 아유 코팅까지 갖고 아주 안 써먹고 아주 고이 메셔놨습니다. 아주 그냥 요거 뭐 아예 후손들한테 그냥 대대로 물려줄 갑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등록 안 했고요. 그리고 중개업을 영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게입니다. 업무를 수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보조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전혀 자격증 따놓고 시험만 합격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분. 요분이 바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만 취득을 한 사람. 취득한 자. 뭐 취득하여 영어. 취득하여 개설 등록 이런 소리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문장이 좀 길어진다 이상하다 기억을 꼬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린 중개업은 중개업은 올해나 한 문제 정도로 나올 수도 여기는 있다는 거 정말 여긴 중개업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한 글자가 늘어났죠. 몇 가지 요소일까요? 4요소 네 가지 요소가 바로 중개업. 중개업은 누가 찾아올 거고요.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찾아오고 보스 받고 그리고 밥 먹듯이 하고 여기 바로 이제 중개업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자 정말 다른 사람의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의 의뢰. 자 먼저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이 의뢰 없이 중개업이 될까 안 될까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누가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중개업 누가 찾아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중개사무소도 접근성 좀 줘야 된다는 겁니다. 저기 그냥 월세 싸다고 저기 어디 구석대기 가셔갖고 혼자 그러면 이 추운 겨울에도 파리만 왔다 갔다 합니다. 파리만. 그러니까 아주 죽지도 않은 파리가 왔다 갔다 하시니까 파리하고만 놀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 기지는 소리도 안 들릴 겁니다. 이 정도가 되니까 정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좀 월세가 좀 비싸도 비싼 데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항상 하자 공상 떨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혼자 놀고 싶으면 저기 가서 월세 부담도 못할 건데 그리고 아예 그냥 한 건도 못 쓸 건데 한 달 내내 그러다가 6개월 1년도 갑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니까 건물 좀 몇 개 살려야 됩니다. 이러니까 바로 여기 의뢰 받으려면 좀 좋은 쪽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중심가로 오셔야 되고요. 그러면 권리금 주시라는 겁니다. 바꿔 나가잖아요. 그리고 권리금 난 2천 주고 들어왔는데 권리금 장사하시는 분이 꼭 계신다는 겁니다. 꼭 우리 시험에 합격할 때 기다려갖고 중개사무소 내놓고 유재석이처럼 메뚜기처럼 막 뛰어다닙니다. 저기 갔다 막 증천동 갔다가 저기 또 나성동 갔다가 난리를 친 사람도 꽤나 있다는 겁니다. 딱 팔아먹고 좀 막 뛰어다녀요. 이런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영업을 잘하면 고객 숫자에 따라서 나중에 권리금 받을 거니까 2천 받으면 5천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리금 장사하는 것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 죽은 상가 가지고 내가 살려놓고 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의뢰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의뢰를 받고 그 다음에 항상 중개보수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자, 중개보수를 반드시 받는다고요. 반드시 중개보수를 받아야 자, 중개보수를 받아야 자, 여기는 자,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중개보수를 반드시 받고요. 받고 그리고 중개를 자, 중개도 있어야 됩니다. 중개를 뭘로 한다고요? 자, 꼭 끝날 때는 업으로 밥 먹듯이 근데 꼭 치사하게 보수를 빼먹거나 뭐를 빼먹거나 업을 빼먹거나 그러니까 문장이 어쨌든 여기 너무 짧네 그러면 뭐를 또 빼먹고 자, 세 개만 나오거나 아니면 또 네 개가 나온 것 같은데 여기다 무슨 등록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속이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요. 보수를 받고 밥 먹듯이 그러니까 업이니까 마지막에는 꼭 밥 먹듯이가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업은 이제 계속 판례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반복성 그리고 이제 영리성이 있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보수가 여기 있었을 건데 영리성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자, 그러니까 이제 한 번만 가지고 요게 중개업이냐 그런 문제가 정말 아주 단골 문제로 엄청 나왔다는 겁니다.
맞았다 안 맞았다 안 맞았다. 여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여기 이제 일회성, 자 일회성 열쇠, 일회성이고 포스로 받기는 받았다는 겁니다.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또 전세를 하고, 자 이런 문제가 취업 문제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전세를 바로 이제 하고 여기도 이제 그랬을 때 자 포스를 받고 자 중개업했을 때 여기는 받았습니다. 한 번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중개업 이다 아니다. 근데 자꾸 중개업 이다 이렇게 속입니다. 이다 아니다 아니다. 중개업이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결론을 좀 잘 보시라고 합니다. 괜히 그냥 보수 받았다라고 요소리가 나오니까 중개업이다 그러면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한 번 갖고 밥 먹듯이 얘기입니다. 한 번만 갖고 이런 것들은 중개업이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냥 학생만 이렇게 학생만 그리고 뭐 직장인만 이런 것들 다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가만 아니면 또 땅만 이런 식으로 토지만 이렇게 토지만을 이렇게 토지만을 중개를 하고 여기도 이제 보수는 당연히 받았다는 겁니다. 보수를 받고 보수를 받았을 때 여기는 그럼 중개업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아니니까 그리고 여기도 토지만 했으니까 상가 안 했고 집 안 했다고 중개 아니다. 이다 아니다? 이다. 요건 이다는 겁니다. 자, 범위를 보지 마시고 그냥 불특정 다수 하자. 두 명 이상이면 다 들어가. 여기는 요건 중개업이라는 겁니다. 또 여기다 아니다 그러면 안 되고 요거는 중개업이다. 요거 중개업이다 라고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등록하고 한 번도 중개업을 못했다. 근데 간판 걸었다. 이것도 중개업에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들어간다. 그러니까 세 번째가 이제 간판을 이렇게 이제 간판을 걸었습니다. 간판을 왜 걸었을까요? 근데 중개는 한 번도 이렇게 한 번도 중개를 아예 못했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요거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요거 판례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다. 괜히 한 번도 못했잖아요. 해갖고 이제 판사님한테 들이대면 30년 때립니다. 중개업 여기 이다 아니다? 이다. 정말 3년짜리가 30년 갈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저거 그냥 버리장머리 하면서 난리칠 겁니다. 중개업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횟수로 보면 딱 객관적으로 중개업 아닌 거 맞습니다. 근데 중개업은 목적까지도 봐요. 그죠? 목적까지도. 간판을 왜 그러냐? 계속 개발 목적으로, 계속 개발 목적으로 계속성이 있네. 라고 해서 단순하게 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여기는 주관, 객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니까 여기는 횟수로만 보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예전에 이제 중개업자, 지금 중개업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개업 공인중개사. 그럼 저기 공인중개사하고 좀 차이가 있다. 여기는 개업을 했었던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시험 문제 바로 이제 최근에 나왔습니다. 뭐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여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공인중개사 자격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61년도에 부치 자격증 없다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이렇게 자격을 뭐 취득하여 이런 소리가 나오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자격증 없는 부칙이 있다는 겁니다. 좀 오다가다 나올 겁니다. 부칙에 이제 법 아래쪽에 부칙이 있습니다. 부칙에 규정된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사람은 자격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중개인 그 얘기입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까 이제 객주 구간 하면서 신고만 해라. 61년도에 자격증도 아예 없었다는 겁니다.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는 아예 자격증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격증 없다. 근데 자격증이 없는데도 개업 공인중개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섞여 있다는 겁니다. 한 20% 있다고 했습니다. 10집에서 한두 집 정도는 자격증 없는 좀 아주 간판도 그냥 귀신 나올 정도로 오래됐고요. 거기다가 공인중개사라는 글자 못 쓰는 사무소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게 부동산 중개. 나중에 이제 명칭에도 볼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래서 이제 그냥 사무소, 그러니까 자격증 얘기하지 말고 중개 사무소의 사무소가 꼭 뭐야 한다고요? 개업입니다. 사무소의 그리고 개설 등록을 자, 처음에는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 했을 때 아주 생소했었습니다. 자, 막 입에서 잘 안 붙었는데 요즘은 괜찮아 보여. 사무소 가지고 개업하니까 개업하잖아요. 나 개업했다 맞잖아요. 뭐 음식점만 개업입니까? 우리도 개업이구만 게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개설 등록한 자, 요 허가 그러면 안 될 거고 등록한 자, 요 사람이 누구다? 걘 자격증 취득하여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건 공인중개사여 요 자격증 얘기도 하지 말어. 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받은 사람 이 사람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이제 우리 시험 문제는 요 다섯 번째 소속 공인중개사하고 이제 중개보조 요즘 아주 여기는 아주 크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소속 공인중개사 여기가 이제 소속돼 있는 공인중개사 앞에 이제 소속이 붙었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인데 자 그러면 누구 밑에 소속돼 있을까요? 개업 밑에 사장님 밑에
주하시려 합니다. 여기 이제 바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합니다.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로서가 맞습니다. 공인중개사로서는 맞는데 공인중개사인데 여기 이제 공인중개사로서 그리고 여기서 주의하실 게 이제 공인중개사에서 법인의 임원이나 법인의 임원이 있습니다. 법인의 임원 그리고 사원을 포함할 건가요? 아니면 제외할 건가요? 여기에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냅니다. 바로 임원이나 사원은 뭐 한다? 포함한다, 제외한다. 여기는 포함한다라고 이제 포함한다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임원이나 사원을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제외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길목은 정말 여기가 꼭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임원이나 사원은 뭐 한다? 포함한다. 그러니까 임원이나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에 뭐 한다? 다 들어간다. 정말 대표자가 개업인데 하여튼 여기도 임원 사원도 소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사원은 종업원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만들 때 돈을 출자했던 사원. 종업원은 고용인이라고 딱 합니다. 월급쟁이 말고 여기도 아마 이제 지분 비율 가지고 N분의 1 해갖고 너는 투자 얼마였니? 너는 투자 얼마였니? 그걸로 나중에 수익률 나면은 N분의 1 할 건데 여기 임원 사원은 여기는 종업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포함한다. 근데 이제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다 아니다. 요즘 이렇게 바꿔서 낸다는 겁니다. 임원 사원도 소속 공인중개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까요? 이다. 그죠? 이다가 맞습니다. 문장을 이제 이렇게 바꿨다는 겁니다. 요거 이제 제외라고 몇 번 나오더니 이제는 안 나오고요. 소속 공인중개사 이다가 맞을까요? 아니다가 맞을까요? 이다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아니다나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거기 다 들었다고.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의 임원사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다. 이다. 그래야 됩니다. 문제 나올 거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남재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소속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그러니까 개업 공인중개사에 그리고 소속 자 이렇게 소속하니까 바로 공인중개사랍니다. 소속하여 남재 소속해서 이제 중개 업무를 뭐도 하고요 수행도 하고 뭐도 한다 보조 자, 수행 못한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확인서면서 다 씁니다. 사장님 못 써도 아예 된다는 겁니다. 그냥 6시만 되면 몇 건 썼니? 그냥 문 닫고 네가 가. 이럴 겁니다. 바로 수행 보조하는 자. 요 사람이 누구다? 이게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예 할 일이 좀 많으시고 그럼 사무사에 지킬 일 아예 못하실 것 같으면 소속 공인중개사 두고 다 수행도 보조도 되니까 계약서 써도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중에 그냥 뭐 도장도 뭐 사실 뭐 찍어도 큰 문제 없습니다. 나중에 잔금 치를 때 개업이 나와서 얼굴만 비춰주면 되니까 문제될 거 전혀 없다는 겁니다. 뭐도 되고요. 수용도 되고 그리고 보조도 되고 현장 안내도 되고 계약서 막 써도 되고 아무 문제 없다는 겁니다. 확인 설명 다 해도 되고 그럽니다. 사장님이 꼭 해야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사장님 그냥 모냥 빠지 그냥 손님 올 때마다 그냥 앉아갖고 쭈그리고 계시지 마시고 그럽니다. 여기 수행을 소속한테 좀 맡기라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이제 중개보조 요 놈이 이제 오히려 더 많이 나왔었는데 자 지금 요즘에는 오히려 소속이 더 많이 나오네요. 근데 요즘 또 중개보조도 이제 가끔씩 섞어서 요거 두 번 나오면 요 놈 한 번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자 중개보조는 반드시 뭐가 아닌지 공인중개사 여기 로서니까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주의하실게 공인중개사가 아닌자 요 문장 꼭 빼먹습니다. 공인중개사 여기다 인자 그럼 더 말이 안 되고요. 아닌자로서 그리고 여기도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소속은 된다는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이렇게 이제 개업공인중개사에 이제 소속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에 그러니까 이 문장을 빼버리면 여기에 소속하여 그러면 저 소속하고 완전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앞에 문장에서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이 문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좀 더 박스해 볼 겁니다. 소속하여 그리고 현장 안내. 우리 법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할 건데 현장으로 맨날 안내만 하니까 운전만 해야 되니까 현장 안내. 그리고 커피 타고 청소만 하니까 일반 서무. 여기다 확인 설명 써놓습니다. 일반 서무도.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의 단순한, 이렇게 단순입니다.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보조. 이렇게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 보조. 업무를 보조만 잘 나가다가 여기다 또 수행도 써놓습니다. 보조하는 자. 보조 원인이니까 뭐 한다고요? 보조를 해야지. 수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수행할 수가 절대 없다는 겁니다. 문장 잘 보셔야 됩니다. 수행하거나 그럼 큰일 납니다. 3학년 3반. 그리고 우리 개업은 양도 대우로 1학년 1반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문장에다가 확인 설명 막 나오고, 그리고 확인 설명서 작성 나오고, 절대 큰일 납니다. 그리고 거리게 와서 작성 안 된다는 겁니다. 쓰면은 3년 이하 징역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막 이런 거 막 써댔습니다. 근데 지금은 막 동영상 촬영에다가 포상금 50만 원 받으라고 신고 들어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뭐 이제 거기 이제 포상금도 받겠지만 막 중개보수 안 주려고 발악을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 그래도 처벌합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개보존 쓰지 말고요. 누구 쓰라고? 어차피 둘 다 종업원인데 소속. 우리 요즘 뭐 소속도 이제 월급 없습니다. 자, 계약서 쓰면 허참 씨가 좋아하는 몇 대 몇입니다. 뭐 사무소 반, 그리고 너 반, 이런 식으로 반반. 이제 반반도 많이 인정해 줍니다. 좀 심하면 사무소가 막 70, 너는 30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또 워킹 손님 지가 다 바꿔 막 해가지고 소속이 그냥 사무소에서 그냥 맨날 그냥 점심값 점심도 안 주면 그냥 나중에 돈 쓰고 나중에 여기서 일도 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여튼 여기서 소속 공인사 이 사람 두면은 괜찮다는 겁니다. 사무소 뭐 다 해 사장님 없어도 대개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아예 소속 공인중개사 이분이 모든 업무를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수행을 못하니까 그냥 맨날 현장 안내 아주 마스크 씌워놨습니다. 수갑 채워놨습니다.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쓸 수도 아예 없다는 겁니다. 설명할 수도 안 되고요. 계약서 막 써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수갑 채우니까 설명도 못하고 마스크 씌워놓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아예 수갑 채워놓으니까 뭐 쓰지도 못합니다. 아주 꼼짝 못합니다. 그리고 사무소에서는 정말 그렇게 하셔야지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 정도 해놓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만 그냥 체크만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판례가 이제 중요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판례 한번 뭐가 있나 한번 이제 밑줄 그어보고 이제 보실 건데 그리고 OS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중간중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이제 제가 13페이지까지 쭉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 보겠습니다.